이게 가드름 케어 3대장 진짜 속눈썹이 좀 튼튼해지는 느낌. 모공을 조여주는 자극 없이 이거 진짜 숨은 꿀템이에요. 염증이 3일 만에. 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오늘은 추천템 영상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추천템들은 집에서 좀 쫌쫌따리로 가볍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 모아봤거든요. 등드름 가드름 관리부터 여드름 케어 그리고 속눈썹 영양제 Y존 케어까지 할 수 있는 제품들 모아봤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등드름 가드름 관리 3대장입니다. 나포유 클리어 바디 미스트. 제가 지난 올영 하울에서 보여드리고 한 통 다 써가지고 이번에 한 통 또 구입해본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서 약간 속는셈 치고 한번 사보자 해서 구입해본 제품인데, 원래는 제가 가슴팍이나 등에 여드름이 한두 개씩 꼭 있을 정도로 좀 꾸준히 계속해서 나는 편이에요. 근데 나포유 제품 사용하고 안 나더라고요. 깨끗하죠? 아하, 바하, 파하, 라하가 들어있어서 피부 표면의 각질 제거, 모공 속 각질 제거, 피부결 정리, 묵은 각질 제거까지 해주는 제품이에요. 사용 후에 좀 따갑거나 유분감이 돈다거나 좀 잔여감이 남는다거나 하는 느낌 전혀 없이 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원래 바디미스트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등에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끝까지 다 사용하기가 힘든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분사력도 되게 좋은데 끝까지 좀 남김없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뿌리고 나서 이 입자가 콧구멍 속으로 좀 들어가는지 코가 좀 시린 느낌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찐으로 좀 효과를 본 제품이어가지고 앞으로 좀 꾸준히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인 제품입니다. 요거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나포유 클리어 아크네 바디워시. 요것도 이제 같은 라인으로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있는 제품인데, 아하, 바하, 파하가 들어있어서 모공 속 각질과 피지를 좀 제거해서 트러블 유발을 방지하는 제품이고요. 사용 후에 피부가 막 촉촉하거나 보습력이 느껴지는 바디워시는 아니에요. 유분감이나 진한 향이 돌지 않아서 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되게 뭔가 청량하고 깔끔한 향이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바디미스트랑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드름 등드름 케어 3대장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짜라란. 제가 이거 영상에서 너무너무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필리밀리 바디브러쉬예요. 이거는 한번 맛들린 사람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쓰게 되는 제품이고, 이거 한 번도 사용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뭐야? 하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진짜 한 5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드러운 버전이랑 빳빳한 버전이 있는데, 부드러운 버전도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플 수 있고요. 저는 한 5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좀 빳빳한 버전도 크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이제 몸 피부도 각질 정리를 잘 해줘야지 여드름이 안 나는데, 등 같은 부분은 스크럽하기도 힘들고 각질 관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때 바디워시를 브러쉬에 묻혀서 슥싹슥싹 각질 제거까지 해주고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은 요 핸들 부분이 나무여가지고 좀 잘 말려주지 않으면은 좀 빨리 썩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 제품 좀 여러 개 쟁여두고 한 달에 하나 정도 교체해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디 케어 제품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바디 스크럽인데, 요거는 그로워스 데미지 테라피 바디 스크럽이에요. 일단은 그로워스 제품은 제가 향기템, 향기 헤어템으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요것도 향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추천드렸던 그 헤어미스트랑 똑같은 향이 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스크럽이랑 오일이 7:3 비율로 들어있는데, 제가 원래 사용하던 바디 스크럽보다는 이 입자가 조금 더 거칠고 이 오일이 조금 더 묽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알갱이는 히말라야 핑크솔트고요. 이제 샤워하다가 물 끄고 몸에 있는 물기를 살짝 털어내준 다음에 이걸로 좀 박박 문질러주면은 몸이 진짜 보들보들해져요. 요 향도 몸에 살짝 배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 관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공 케어 제품인데, 제가 모공이 진심인 거 아시죠? 넘버즈인 3번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팩. 요 제품은 제가 시딩으로 한번 받아봤다가 사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직접 또 구입한 제품이고요. 얘 처음 사용했을 때 피부가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나랑 좀 잘 안 맞는 팩인가 보다 했었는데, 여기 뒤에 써있어요. 팅글포어 컴플렉스라는 성분이 모공을 좀 꽉 잡아주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세 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모공 개선 효과가 39.9%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용할수록 이 따가움이 점점 줄어드는데 모공 개선을 눈으로 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따가움이 줄어든다는 걸로 모공이 좀 개선되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열심히 사용해 보고 있는 팩입니다. 점도 있는 제형의 에센스가 들어있는 밀착 시트인데 충분히 촉촉해서 보습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팩이에요. 그 다음에 에뛰드 파워래쉬 속눈썹 영양제. 이거는 디렉터 파인님의 검증이 완료된 파워래쉬 속눈썹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플리케이터가 부드러운 스펀지 팁이에요. 이렇게 얇은 스펀지 바디 끝에 스펀지 볼이 달려있는데 이게 진짜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게 눈썹에 발라도 되고 속눈썹에 발라도 되는 제품인데 오일 없는 에센스 타입이어서 연장한 속눈썹에 발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 두 번 아침 저녁 스킨케어 단계에 바르고 있습니다. 이거 좀 꾸준히 사용해 보니까 속눈썹이 좀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탄탄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넘버즈인 2번 트러블 미라클 더블 키트. 이거는 진짜 제가 그 비포 사진을 안 찍어둔 게 너무너무 아쉬운 제품이에요. 제가 생리 전에 얼굴에 그 짤 수 없는 염증 뾰루지 있잖아요.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되는 그런 게 꼭 한두 개씩 나는 편인데 요즘에 좀 인중에 그런 게 나더라고요. 최근에 인중에 그 뾰루지가 두 개 났었는데 이제 먼저 생긴 염증에 얘를 발라주니까 진짜 한 이틀 있다가 짤 수 있게 이렇게 염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짜서 제거를 했고 또 바로 옆쪽에 또 염증이 났는데 그거는 생기자마자 얘를 발라주니까 한 3일 만에 가라앉았어요. 진짜 이거는 비포를 안 찍어둔 게 제가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음에 또 염증이 올라온다면은 꼭 비포 애프터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염증 여드름 주사 맞지 않는 이상 한 일주일 이상 가는 거 아시죠? 약간 묽은 콧물 같은 제형인데 바르면 살짝 화한 느낌이 올라오고요. 시간이 지나면 약간 끈끈하게 피부에서 굳어서 자기 전에 바르면 아침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트러블에 붙일 수 있는 패치도 키트로 나와 있으니까 트러블 고민이신 분들은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젠 리얼 폴리쉬 로얄 허니 앤 슈가. 제가 지성인지라 얼굴에 유분기도 많고 좀 노폐물 같은 게 잔뜩잔뜩 쌓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물리적인 스크럽을 자주 하는 편인데 너무 알갱이가 작고 부드러우면 스크럽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알갱이가 너무 크고 빡빡하면 피부에 자극이 좀 느껴져서 그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의 스크럽으로 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알갱이는 좀 큰 편이지만 제주 유채꿀, 프로폴리스 앤 로얄 젤리가 들어있어서 쫀쫀 촉촉한 밤 타입 스크럽이거든요. 이게 스크럽 효과는 되게 만족스러우면서 자극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스크럽이에요. 근데 그래도 나는 물리적인 스크럽이 좀 자극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샤워할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샤워할 때는 아무래도 좀 습하고 얼굴에 물기가 많다 보니까 좀 덜 자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닥터방기원 릴렉싱 힐 패치. 닥터방기원에 은근 숨은 꿀템이 많거든요. 닥터방기원이 아무래도 샴푸로 좀 유명하다 보니까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요거는 보습 패치인데 발에 붙이는 패치거든요. 제가 지성이어서 좀 유분기가 많더라도 발이 진짜 건조한 편이에요. 근데 바디로션을 발에 바르면은 집 바닥이 너무 끈적해지고 미끌거려서 발에 좀 잘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렇게 가운데에 보습 패치가 붙어있고 발에 붙여주는 제품이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붙여주고 한두 시간 후에 떼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보습이 된다는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떼어냈을 때 발이 진짜 보들보들해요. 한두 시간 후에 떼어내라고 써있긴 한데 저는 딱히 불편하지도 않고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자기 전에 붙이고 잡니다. 이거 완전 숨은 꿀템이에요. 그 다음에 닥터지 약산성 여성청결제. 여성청결제를 매일 사용하진 않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사용하는데 이제 관리템에서 여성청결제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봤고요. 일단은 얘는 버블 펌핑 타입이어서 좀 더 청결하고 부드럽고 좀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성청결제예요. 100% 비건 제품에 저자극 항균 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약산성 밸런싱 케어까지 해주는 제품이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극 없는 여성청결제 추천. 오늘 이렇게 집에서 좀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꿀템들 모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